2017년도 고려대학교 K-MOOC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수강 에세이 부문, 그리고 홍보 동영상 부문, 우수 서포터즈 부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할 예정이고요. 각 수강생들이 실제로 그 수강한 내용들에 대한 자기의 감상을 써서 에세이를 써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K-MOOC 수강 에세이 공모전의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강 에세이 공모전은 신규 K-MOOC을 수강한 2017년도 고려대학교 신규 K-MOOC을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그 수기를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입상 5명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입상부터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려고 하고요. 입상 수상자를 먼저 다섯 분을 한꺼번에 호명할 거고요. 저희 대학교육개발원 송강호 원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입상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김유리, 모두를 위한 사회학 입문 1을 수강하셨고요. 박영원님, 대학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 정치경제사, 김지선님 모두를 위한 사회학 입문, 박웅기님 우리 시대의 한국의 시인들, 김다연님 우리 시대 한국의 시인들 이렇게 수강하신 수강생 다섯 분의 수기를 입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다섯 분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김유리님, 예, 김유리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상장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상에는 대학교육개발원 송강호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명 김유리, 분야 2017년 고려대학교 K-MOOC 수강 에세이 공모전 입상. 기한은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7년 고려대학교 K-MOOC 수강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 송강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3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연결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해주시겠어요? 야, 입상 수상자들에게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우수상에는 린 지아바오 님이 수상하셨고요. 분야는 2017년 고려대학교 K-MOOC 수강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강하셨습니다. 시상에는 대학교육개발원 송강호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수상 성명 린 자바오. 분야 2017년 고려대학교 K-MOOC 수강 에세이 공모전. 강좌는 모두를 위한 사회학 입문 1. 본 기한은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7년 고려대학교 K-MOOC 수강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 송강호.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의 수상자는 아까 입상에도 수상을 했는데요. 한국 세계와 만나다라는 다른 과목을 수강한 김유리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네. 시상은 우리 그 강의를 담당해 주신 교수님, 최덕수 교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네, 최우수상 김유리님. 강좌는 한국 세계와 만나다. 귀하는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7년 고려대학교 K무 수강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 송강모. 최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강 에세이 공모전의 마지막 대상입니다. 네, 아직 사진을 못 찍으셔서. 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대상 수상자는 성명 이예나님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예나님은 우리 시대 한국의 시인들이란 강좌를 수강하셨고, 우리 시상에는 오형엽 교수님이 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상 성명 이예나, 분야 2017년 고려대학교 K무 수강 에세이 공모전, 강좌 우리 시대 한국의 시인들. 귀하는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7년 고려대학교 K무 수강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 송강호 대도. 꽃다발도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상을 받은 이예나 수강생님이 예, 간단하게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우리 시대 한국의 시인들 강좌를 수강했던 이예나라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 귀한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강의해 주신 오영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과 과목을 전공하고 있어서 문학 작품을 접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 MOOC라는 형식의 강의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편리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새로운 방식들도 또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 MOOC라는 게 생소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강의들이 더 홍보가 많이 되고 또 더 풍성해지고 또 개선돼야 될 점들은 개선돼서 더 이 강의와 교육의 장이 더 풍부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부분으로 홍보 동영상 부분입니다. 홍보 동영상 부분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고려대학교 K-MOOC에 대한 내용을 직접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대상 한 명, 한 개, 최우수상 한 개, 우수상 한 개, 입상 두 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입상부터 호명할 거고요. 시상에는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예, 송강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입상 두 분인데요. 이수연, 강세하늘 님입니다. 예, 나오세요. 강세하늘 님이 대표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네, 입상 성명 강세하늘, 분야 2017년 고려대학교 K무 홍보 동영상 공모전. 귀하는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7년 고려대학교 K무 홍보 동영상 공모전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 송광호 회도.
입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수상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우수상에게는 상장과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자는 민지영 학생입니다. 예, 근데 민지영 학생은 지금 미국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어가지고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최우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부문의 최우수상은 고경렬 이승현 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상 고경 예 같이 한 팀이라서 같이 예 같이 봤습니다. 최우수상 고경렬 이승현 분야 2017년 고려대학교 KMU 홍보 동영상 공모전 이하 동문입니다. 꽃다발. 꽃다발이요. 다음은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대상에는 김수진, 노혜리 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상 성명 김수진 노혜리 분야 2017년 고려대학교 KMU 홍보 동영상 공모전 기아는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하는 2017년 고려대학교 KMU 홍보 동영상 공모전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 송강호. 네, 대상 수상자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 대신에 이 팀이 만든 잠깐 홍보 동영상이 아주 짧거든요.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학점 고민 없이, 전공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교양 강의를 들을 방법이 없을까? 이중 전공 뭐 할지 고민돼 다른 학과 강의를 고민 없이 미리 들어볼 수는 없을까? 역시 문대에서 공대를 복수 전공하는 건 무리였나 봐. 학점 고민 없이 기본적인 지식부터 알려주는 강의는 따로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학교에 당신의 젊음을 걸 수 있겠어요? 당신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려대학교 K-MOOC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상품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고려대학교의 K-MOOC입니다. 먼저 MOOC란 Massive,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 Open,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온라인, 웹 기반으로 코스,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를 말합니다. 이를 한국의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한 것이 K-MOOC입니다. 고려대학교 K-MOOC는 정말 아무나 들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전공 상관없이 아무 강의나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갓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K-MOOC를 통한 평생 학습이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 K-MOOC에는 어떤 강의가 있나요? 2017년 9에서 11월에는 총 20개의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고 현재 12개 강의가 열려 있습니다. 사회학, 물리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의 퀄리티가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려대학교 석탑 강의상을 받은 강의뿐만 아니라 고려대학생들이 인정한 명강으로 선별해 개설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강의가 많은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요? 고품질의 강의를 여러분은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요금 인상 없이 언제나 영원 마음껏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입 유형 선택,
약관 동의, 계정 연동 또는 계정 생성. 끝! 더 이상 편의점만 24시간이 아닙니다. 교수님과 24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4시간 대학! 함께만 하냐고요? 아니죠.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까지 양방향 학습이 가능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들을 수 있는 강의, 배속 재생할 수 있는 강의, 한글 그리고 영문까지 자막 제공되는 강의. 이 강의가 단돈 0원, 단돈 0원!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가입해주세요. 주소는 kmooc.kr, kmooc.kr. 방송 중에 가입하시면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바로 강의 완강 인증용 수료증.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없다고요? 이 수료증을 적으세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섭렵한 융합형 인재라는 증거.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홈쇼핑 컨셉을 가지고 위트있게 K-MOOC을 잘 소개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부분입니다. 고려대학교 K-MOOC 서포터즈는 고려대학교 학부생 5명으로 구성된 홍보활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K-MOOC의 우수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중에서 우수 서포터즈 한 명을 선정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시상은 역시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의 원장님 송강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는 아이패드 미니가 수여됩니다. 네, 우리 이름은 김성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수상 성명 김성혜, 분야 2017년 고려대학교 K-MOOC 서포터즈. 귀하는 2017년 고려대학교 K-MOOC 서포터즈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려대학교 K-MOOC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기에 본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원장 송강호.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어요? 네, 이것으로 시상식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그리고 또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수강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K-MOOC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에도 계속될 오픈 강좌에, 오픈 공개 강좌에 여러모로 많은 참석, 참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들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